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예쁜 여자 3대 살집, 즉 애교살, 콧볼살, 입술살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얼굴이 살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 3대 살집이 있게 되면 말라 보이지 않고 예쁜 여자가 되고 애교살이나 콧볼살, 입술살이 없으면서 볼만 빵빵하게 되면은 예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사례자가 그 애교살하고 콧볼살 지방이식에 대해서 이 질문을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코는 남자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는 그 우리 이태리 사람 로마 남자들은 다 코가 크기 때문에 거시기가 크다 하고 자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코는 남자의 의미로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코에서도 이렇게 골질이 우세하면 남성적인 코가 되겠고, 오른쪽과 같이 코에 살집이 풍성하게 되면, 즉 육질이 많게 되면 여성적인 코가 되겠습니다. 특히 관상학에서는 콧볼은 난대정이라고 하여 이 재물창고를 뜻하기도 하며 또이 콧, 그러므로 이 콧볼이 얇게 되면 재물창고의 벽이 얇아 쥐가 파먹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콧볼이 두툼한 게 제복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육질, 살집, 즉, 엉덩이나 가슴살과 같은 여성의 그 부드러운 살집을 의미하는데요. 강남 언니 성형이나 강남 성형 괴물의 경우 이렇게 콧볼 축소 수술을 해서 이렇게 콧볼 폭을 이렇게 얄쌍하게 하는데 이러면 관상학적으로도 복이 없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요 바로 전에 사진의 여성들과 여기 여성들의 사진을 보면 콧볼 살집이 그 여성스러운 그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으며 따라서 함부로 이렇게 콧볼 축소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관상학적으로도 알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얼굴에 살집이 없다 그래서 막 이마를 막 볼록하게 하고 막 볼에 막 이렇게 볼을 빵빵하게 필러나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왼쪽 여성의 경우 볼펜이 있으면서도 마른 얼굴입니다. 콧볼살이 방방해서 근데 말라 보이지가 않는 얼굴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의 여성은 볼살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볼펜을 채워야지 예뻐지는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분의 경우 이 콧볼살이나 입술살, 애교살이 없으면서 볼살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쁜 여자 3대 살집에서 애교살, 콧볼살 다음이 입술살인데요. 지난번 입술 관상 성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술은 동물에게는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신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엉덩이도 인간에게만 있는 신체 구조인데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척추와 다리를 일으켜 세우는 대둔근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서 볼록 솟아 오르게 되었고요. 입술의 경우도 여기 말도 입술이 없고 여기 원숭이도 입술이 없으며 여기 고릴라도 없는데 인간에게만 발달한 얼굴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식의 세계적인 대가인 뉴욕 맨해튼의 시드니 콜맨의 책에 나온 이 아름다운 사파에서도 보시다시피 입술 볼륨은 노화에 의해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줄어드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입술은 초코파이 정인데요. 윗입술 관상은 주는 정, 아랫입술 관상은 받는 정입니다. 그래서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두껍다 한다면 주는 거는 조금 주고 받는 게 많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위니스는 두껍고 아랫니스는 얇다 하면은 좀 주는 것은 해프게 많은데 받는 게 조금 적다. 또 입술이 얇다면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날것 같은 그런 인상이다라고 관상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서양에서도 입술을 뜻하는 라틴어의 어원이 라비아라고 합니다. 라비아. 라비아는 꽃잎인데 그 여성의 대음순이 라비아 메이저라고 소음순이 라비아 마이너라가 되겠습니다. 즉, 입술은 여성의 상징이 되겠는데, 코가 남성을 상징하는 그 골질과 또 여성을 상징하는 육질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입술은 물렁물렁한 육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의 100% 전적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얼굴의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얼굴을 뼈 조직이 많고 살 조직이 적은 노골된 얼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골이 노출된다. 노출될로 뼈골에서 골이 노출된 얼굴이라고 해서 노골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좋지 않은 어감이 되듯이 이런 얼굴에서 볼륨이 모자른다고 무조건 풀페이스 필러라든가 아니면 지방이식으로 육질을 계속 첨가하다가는 이렇게 탄력이 떨어진 얼굴에 이렇게 볼살 늘어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쁜 여자 얼굴 3대 살집인 그 눈의 주위라든가 눈주위, 눈 꺼짐이 있으면 눈 꺼짐을 해결하고 또 애교살이 없어졌으면 애교살을 복원하고 또 콧볼이 얄쌍하면은 콧볼살을 방방하게 함으로 인해서 좀더 살집이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이 관상 성형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저처럼 이렇게 볼살이 많게 됐을 경우에는 뭐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헬쓱하지 않아서 좋은 뭐 면이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지구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다 보면 가슴 큰 여자가 더 빨리 처지듯이 볼이 빵빵한 여자들이 나중에 더 살처짐이 더 많겠습니다. 그러므로 볼이 헬쓱하다 하더라도 헬쓱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예쁜 여자 얼굴 3대 살집, 즉 애교살이나 콧볼살이나 입술살을 좋게 관상성형으로 성형을 해서 덜 말라 보이게 하는 방법이 그 인류 연예인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으면서도 말라 보이지 않는 얼굴이 되는 그러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